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5월 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용돈도 좀 필요하고 부모님들한테 좀 용돈도 좀 팍팍 드리고 좀 그래야 자세가 나올 텐데요. 오늘 일요일 경마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뭐 짭짜름하게 찍어 먹고 왔는데, 오늘 토요 경마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뭐, 제 실력이 없는 거겠지만은, 제 실력으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경주도 많이 나왔고, 자, 오늘따라 또뭔 너무 그 1, 3착, 2, 3착이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뭐 깨지는 날의 전형적인 패턴이 1, 3착, 2, 3착이죠. 1, 3착이 오늘 쉬어보니까 5개 경주가 1, 3착, 2, 3착 나왔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그런 결과였는데, 자, 아무튼 뭐, 오늘 제주 2경주에서, 14.4배, 복승식 6.3배, 3복승 16.4배, 7번 영스타였죠. 영스타 놓고 10번 세종대왕, 거기에 4번 백설공주까지 14.4배, 6.3배, 16.4배, 거기에 쭉 1, 3착, 2, 3착 넘어가다가 과천 7경주 메인에 메인 승부에서 중고배당이 하나 걸려들었죠. 제가 거의 백판짜리였는데요. 안화짜리. 5번 캡틴 브라보하고 8번 나에나라하고 아마 한 4배, 5배 정도 나왔을 겁니다. 뭐 빨갱이는 뭐 역시나 사정없이 꺾었고, 자, 안화짜리 쿠레레쿠스죠.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한 쿠레레쿠스. 5번, 10번. 복승식 33배. 쌍승식은 66.6배가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11번, 포에버 퀸의 3복. 49.8배. 50배짜리. 이거 7경주 끝나고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문자를 받아도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전에 좀 맞춰놓은 게 있어야 이게 빛을 발하는데, 메인 승부를 복삼복 적중을 하고도 기분이 좀 우울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주 7경주 뉴 제주 1보배. 뭐 싱겁게 끝났죠. 1번, 5번 오라스타에 출시돼 단방 적중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금요일에 비해서 오늘 토요일 날영 재수가 없었는데요. 빨리 있고 자고 메인 승부 좀그 1, 3차관과 한두 개만 좀더 걸렸어도 좀 아쉬움이 덜할 텐데. 자, 오늘 일요 경마 뭐 토요 경마에서 좀더 못한 거는 일요 경마에서 하면 되죠, 뭐,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아, 이거 목을 아껴야 되는데 목이 아주 조금만 하면은 금방 쉬어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기쁜 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어제짠 거 같은데요. 노컷 뉴스 인터넷이죠. 경제란에 그 농림부 장관 후보 정황근 후보자죠. 정황근 후보자가 그 인사청문회 할때 민주당 의원 현재 여당 의원들이 온라인 경마를 왜안 하냐, 농림부에서 반대를 해서 안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어떤 생각이냐 했더니, 공감한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 후보자가
마사의 온라인 경마, 온라인 맞건 발언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고 찬성 입장을 청문회장에서 했어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의원이죠. 이 양반도 그 온라인 밀어붙이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계호 의원. 그러니까 뭐 저도 위원님들 뜻과 방향이 같다. 뭐 결론은 이제 뭐 정한근 후보는 별 청문회 시끄러운 소리 없죠. 그래서 아마 청문회가 무사히 통과를 하면 아마 온라인 경마가 빠른 속도를 낼것 같습니다. 빠르게 속도를 낼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뉴스가 좀 눈에 띄길래, 우리 저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뭐 누가 카더라, 누가 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신문에 났더라, 이러고, 뭐 그냥 누구 얼치기들 마냥 누구한테 건너 건너 들어가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확실히 기사에 나온 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5월 8일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과천은 이경주, 3경주, 7경주, 10경주, 11경주. 2, 3, 7, 10, 11.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부산 경마 승부처입니다. 2경주, 3경주, 4경주 중간에 3개인데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후반부 7경주, 10경주, 11경주고요. 부산 경마는 3경주와 4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탁 말씀이죠.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로 잘 맞히지도 못하는 놈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진짜로 아침에 많이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입금,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푹 주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이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분들께 그 단체로 문자를 발송을 하는 문자 발송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게 자, 금요일 날 여기 보시면 금요일 날 5월 6일 금요일 날은 195분이죠. 거의 한 200분 들어오셨고. 자, 오늘 토요일 날은 303분입니다. 303분 들어오셨고. 자, 이제 내일 일요일 거는 지금 예약되어 있는 게 102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보통 한 400여 분 정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자가 오전에 갑자기 막 수백 개가 갑자기 한 번에 막 밀려서 들어오니까 이게 우리 운영자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꼭 부탁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오전에 좀 바쁜 시간에 제일 바쁜 게 아무튼 뭐한 9시 반, 10시 반 사이죠. 아주 그냥 오줌 싸고 쳐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방송 끝나면 꼭좀 빨리 입금 좀 조금만 이른 시간에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곽천 이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예상 들어가기 앞서서 항상 하는 거 있죠.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 제 핵심 포인트만 따박따박 빨리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돈질은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각 승부처마다 포인트가 뭔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마번이 다 날라가고 하기 때문에 뭐 문자나 음성 들으시는 분들은 신경 쓰실 거 없고요. 혹시나 문자나 이런 유료가 아니신 그냥 우리 조철 스타일 징검다리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께서는 딱 메모할 거잘 메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곽천 이경주는요, 3번 마 갈색 향기, 5번 마 피엔에스 찬스, 두 마필이 최저배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배당을 형성하고 있는데, 3번 갈색 향기하고 5번 피엔에스 찬스 두놈 중에는 3번 갈색 향기가 좀 낫습니다. 오늘 김동수 기수가 나올란가 모르겠는데요. 자, 3번 마 갈색 향기 직전 경주에 상당히 끈기를 보여줬죠.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붙어가지고 역시나 뭐 매니피새끼다운 기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약간의 우라가 있어요. 좀 기복이 좀 있는데 뭐 나올 때마다 인기 1위 두번 해갖고 다 자빠졌어요. 김동수하고 삑투하라고 그러다가 김동수가 이제 직전 경주에 비로소 첫 번째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 뭐 들어가 있고 전개 풀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3번 마 갈색 향기. 요놈이 좀더 좋아 보인다. 자, 5번 마 PNS 찬스도 이 PNS 시리즈가 상당히 요새 마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용근이가 직전에 이거 껍데기 벗겼죠. 이빠이 갖다 조졌는데 3착입니다. 자, 김태희 기수를 불러놨어요. 4km 감량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부담 감량 기술을 부른다는 거는 조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는 이겨야 되겠다라는 승부 의지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이게 김용근이 빠따가도 낫지만 54kg 부담 중량보다는 50kg로 날라오는 게더 낫겠다. 이건 박용규 조교사의 선택이죠. 자, 이 12번 마 바로퀸 김용근 기수가 PNS 찬스에서 이제 이 12번 바로퀸으로 넘어왔어요. 자, 두 마리가 이 4조 박용규 마방에서 동반 출주입니다. 자, 12번 마 바로퀸도 한센 자마고요. 얘도 나올 때마다 인기 1위, 인기 1위, 인기 2위. 머리 아프죠? 박은기 조교사가 말 비싼 말두 마리 갖다 놓고 지금 고름을 좀 짜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4조 박윤규 마방에서 5번 마 PNS 찬스가 승부냐? 아니면 12번 마 바로퀸이 승부냐? 둘 중에 하나, 물론 뭐둘다 열심히 타는 거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 믿음이 가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때리고 하나는 날아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3번 마 갈색 향기를 놓고, 아나짜리가 지금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지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있는데
공백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체중 체크가 좀 필요한 마필이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 힌트를 드리면 어떤 말인지 대본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번만 갈색 향기를 대가리로 놓고 요번 경주는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 두방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자, 2경주.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조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다음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별정 A형 레이팅 35점까지. 자, 요 이경주와 비스쿠레한 그런 경주인데 요번 경주는 대끼리 깰 말이 또한 마리가 눈에 꽂혀가지고 제가 위에 달러 박스라고 해놨지만은 찍어먹기 승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가시면 아마 3번, 7번, 7번, 3번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깜빡거릴 겁니다. 3번 브라보 메이, 7번 퍼스트 드림. 뭐 7번 마 퍼스트 드림이 직전 경주 모양새 보면 선행 가고 박으로니가 선행 가서 버텼죠. 인기 8위짜리. 거기에 3번 마 브라보 메이 부민호 기수가 따라붙고 7번, 3번. 3번, 7번. 두 마리가, 배당판을 주도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승부처냐? 결론은 3번마 브라보 메이를 놓고 갑니다. 이 말도 앞선 능력이 좀 있지만, 선행 갈 필요 없죠. 무리하게. 따라가도 충분한 마필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때는 선행 가서도 부러졌는데 자 따라가서 점점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기승기수도 부민호 기수긴 합니다만은 자 3번마 브라보 메인은 한 자리가 그냥 왔다라는 그림이고 자이 반대로 7번마 퍼스트 스타죠. 퍼스트 드림. 뭐 일본 혈통인가요? 퍼스트 사무라이 자만데. 자, 퍼스트 드림. 자, 직전에 21전 만에 21전 만에 첫 입상입니다. 2차. 그것도 기습 선행으로. 와, 이런 말이 대길이 가는데 이런 건 들어와도 찝찝하죠. 21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오다가 직전에 박으로니가 기습 선행으로 쏘고 나가서 버틴 말이다. 물론 걸음이 좀 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상대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독땡으로 그냥 다시 한번 꽂을 수도 있지만 직전 경주 거의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의. 이거 뭐 청산가세 골드윙 회두령 똥말들이죠 똥말들 그런 말들 겨우 얘네들이 따지를 못한 거지 얘가 버틴 거보다 38홍 타임이 39초 8이에요 걸어온 거죠 걸어온 거자 그래서 저는 7번마 퍼스트 드림을 현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날릴 생각도 하고 있고 배당이 몇 배나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자, 딱한 마리 노릴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말을 3번마 브라보 메이에 붙여가지고 완짱으로 한방 지져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3번 브라보 메이에 아나짜리 준배당으로 한 방, 마큰 배당은 안 나오겠지만은 요거 안 팔립니다. 요안 팔렸는데
선취부로 따라붙으면서 끝에 올라올 요마필이 7번마 퍼스트드림을 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아 그럼 8번이구나 지상군. 얘가 아마 대안으로 팔릴 건데 지상군도 기실 따지고 보면 별볼일 없어요. 얘 보여준 거뭐 있습니까? 그죠? 그냥 외곽에서 앞선 무너지면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림, 안토니오로 바뀌었다는 그림, 10번마 지산군도 잘해야 바치기다. 자, 여기까지도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자, 남은 말 중에 3번마 브라보 메이,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 찍어먹기 한방, 3경주 한구로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예, 메인 승부로 달려가겠습니다. 과천 7-10 11. 과천 7-10 11. 자, 메인 승부 3개. 자,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딱 보니까 뭐 직전 경주 배당 터트린 쇠와꽃도 보이고요. 자, 혼전입니다, 혼전. 혼합 4군에 발 빠른 마필들이 많이 모였어요. 1200m 경주 거리 안말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아마 현장 가면은 최저 배당이 10번마 KM 매직이 대가리 팔리겠죠? 최근 두번 연속 입상인데요. 앞선 전개 잘 하고 붙었습니다. 한 번은 뭐 9번 게이트, 한 번은 5번 게이트. 자, 부담 중량이 점점 올라가요. 55, 56, 57. 자, 지금까지 뛰어왔던 상대들보다 한 끗발 좀 높은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선행권이 많습니다. 4번마 원령이도 선행권이고, 뭐 6번 매직 타이드, 7번 베스트 천상 이런 마필들이 선행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10번만 매직 KM 매직이 뭐 무난하게 외곽 선취부로 날라붙을 거 아니냐? 제 생각은, 자, 이게 레이팅 50까지 꽉 차가지고, 쌍머리 아니면 이건 빠지는 겁니다. 쌍머리 아니면 빠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어떤 놈이 대안으로 있을까? 대안을 딱 잡아놨다 이겁니다, 제가. 요거, 조용히, 현장에서, 우리 회원님들 배당 너무 많이 떨어뜨리시지 않게, 우리끼리 조용히 속닥속닥 예. 요거 7경주는 조판을 딱 보고 요거 걸렸다 요놈 요놈 비슷하게 팔릴 겁니다. 이거 10번마 KM 매직이 대가리가 팔려도 아주 뭐 강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판이 이렇게 붕떠 있을 거예요. 자, 요 중에 아사무사하게, 빨갱이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빨갱이, 대끼리, 준대끼리 같은 거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마번이기 때문에, 자, 과천 7경주 요 위에 최대승 부처. 1,000만 원. 자, 상한가 한방 가는데 필요한 달러박스. 조철이 달러박스를 잡아놨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과천 7경주,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대가리 팔리는 10번마 KN 매직을 뒤로 돌려놓고, 자,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상한깜방 찍으러 가는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십경주. 자, 요거 십경주는 혼합 3군 1800 별점 B형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아까 7경주는 달라박스 승부였는데, 자, 여기는 대가리가 하나 있죠.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는 4번마 TK파이어. TK파이어. 직전에 송재철이가 좀 느슨한 경주 전개. 그리고 뭐 돌아온 뽀빠이하고 남산의 별이 원캉 잘 탔습니다. 자, 4번마 TK파이어. 자, 2역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부담이 좀 과부담으로 올라갔어요. 레이팅이 꽉 차가지고. 저는 이 2역 기수가 그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2역이가 막 뭐 야리꾸리하고 빼먹고 놓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고 경마하시면 돈 못 단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2역이는 말을 잘 타는 기수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참을 때 참을 줄 알고, 몸싸움 할 때 할 줄 알고, 선행 갈 때 갈 줄 알고, 그죠? 선행 갈 놈을 아가리 째게 잡아 채는 놈이 안 가는 거고, 야리쪼지. 선취인마 가지고 채찍으로 지지고 나가면서 기습 선행 나가는 놈들이 야리쪼지. 마필을 결대로 타는 기수들을 보고 야리쪼라 그러면 안 됩니다. 2역 기수는 마필을 결대로 탑니다. 선행도 잘 타고 야무지게 선행 가면은 자리 싸움에서 이기려고 근성도 있고, 추임마 타면은 저바닥에 누워 있어도 자신감 있게 서두르지 않고 추임타임 딱 잡아서 올라오고. 우리 조철 패밀리 여러분들은 조철이 2역 기수를 가지고 한구라 두구라 세구라 한 적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2역이 승부타이면은 조철이 잘 읽어내죠. 이 전번에 그 더트서퍼인가요? 오늘 나왔던 거? 오늘은 깨졌죠. 그 더트서퍼도 직전 경주 제가 딱 승부타임 잡아가지고 중고배당 때려냈던, 그런 때 기수가 바로 2역 기수입니다. 자, 4번마 TK파이어 인디밴드 자만데요. 요거 대가리 놓고 제가 지금 한 방을 찍어 먹을 건데, 현장에서 변수는요, 아, 결론은 지금 이 4번마 TK파이어하고 9번마 정문에이스하고 두 마리가 땡땡 대끼릴 겁니다. 요거 대끼리 때리려고 제가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인 승부인데, 뭐 9번마 정문에이스는 직전 경주 차범현이가 1번 게이트에서 답답하게 꾹 막혔죠. 고르시 당하면서. 이번에는 유승환이, 승리의 V자 유니폼이 이쁘네요. 나 혼자 떠들고 있었는데 PDF 안 보고. 유승환이 마주복색이 V자. 자, 요번 경주는 외곽에서 뭐 외곽선이 무빙을 뜰 수가 있겠고 직전보다는 좀 전개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자, TK파이어도 기본 능력 갖추고 있고 3연속 입상하다가 직전에 삑사리 나갖고 3착인데, 4번 9번 말고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있다. 그 놈을 현장에서는 만에 하나 TK파이어가 과부담에 배당판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아예 조철이 노리는 한 방짜리 그놈이 달러박스로 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무튼 4번 TK파이어 9번 정문에이스 두마필 최저배당으로 뭐 땡땡 흘러갈 것 같지만,
중간에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아마 고춧가루를 분명히 뿌릴 것이다. 기승기수도 잘 안 졌고요. 배당이 쏠쏠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9번 맞고는 뭐 빼든지 본전 받치기라든지 할 거고,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고놈을 노리면서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한방 지져먹는 그런 경주로 갈 테니까. 자, 10경주 1800m. 자,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11경주입니다. 1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40까지. 자, 여기 뭐 이스트제트도 빠졌고, 어마어마도 빠졌고, 센 놈들 없는 틈에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다 달라붙습니다. 자, 이럴 때 요거 현장 분위기가 아마 얼추 대끼리 10배 정도 갈 것 같아요. 10배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마 글로벌 캡틴이 직전 경주에 좀 참고 가다 보니까 걸음이 나왔죠. 직전에 고배당이 터졌던 경주인데 글로벌 캡틴이 깰 뻔했어요. 블랙머스크를. 자, 거기에 적정거리 만난 5번마 레전드 데이. 1200에서는 무시 못하는 말이죠. 김동수가 비록 타고 있지만 얘도 앞선 전개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선입권 쫓아가다가 부담 중량도 뭐 52kg 적당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죠. 아, 그리고 요거 4번마 마스크는 이것도 또 얼레벌레 또 팔릴 겁니다. 직전에도 꽤 팔렸죠. 자, 김용근이가 타면서 4kg 감량인데, 저는 다 뛰었다고 봅니다. 뭐 7살짜리가 더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나올 때마다 배당만 빨아먹는 그런 경주 마필이라고 봅니다. 자, 8번마 청담진이 직전 경주에 2역 기수가 선입 전개로 차분하게 시원하게 갖다 꽂았습니다. 당연히 이번 경주에 경쟁력이 있겠고요. 산통과 좀 다리 부상이 좀 있었어 가지고 출주 공백이 좀 있지만 꾸역꾸역 끈기 있는 9번마 마이티고, 훈련시 모습은 이상이 없더라. 수영조교도 했고요. 뭐 허리도 안 좋고 속도 안 좋고 하지만 1군까지 결국은 올라와서 1군 단거리에 그래도 중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마필이 9번마 마이티고다. 자, 마지막으로 11번마 클린업 해피도 외곽에서 가마치기 갖다 때리고 들어올 놈이죠.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 정도 마필로 압축을 합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뭐 아무리 약편성이라고 해도 쳐다볼 마필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현장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든지 그러면 한 마리 좀 안고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입상권에 드는 거는 조철이 말씀을 드린 그 정도 마필 안에서 분명히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 어떤 놈을 대가리로 갈 거냐 이거죠.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다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대가리 딱 잡아가지고 완장으로 조철의 주특기 메인 한 방, 메인 한 방, 메인 한 방짜리가 들어와야 돈이 되는 거죠. 자, 요거 너도 나도 대가리 팔리는데
기본 능력 앞선 한 놈. 조철 여기 주머니에 꼬불쳐 놨으니까. 자, 현장에서, 현장 예상에서 멋진 적중으로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승부처 한번 같이 했고요. 자, 다음엔 오늘 부산 경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 234. 부산 234. 부산 경마 오늘 아주 중간에 아도, 쇼돌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호 경마, 부산 경마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먼저 부산 이경주, 부산 이경주입니다. 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요번 경주로는 5번 막 킹보스죠, 킹보스. 이게 세 번째인데. 데뷔전 두번 모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죠. 자, 이번에도 이거 사실은 믿어 못 믿던데. 없어요, 상대 마필들이. 네. 이 최강무지개도 선행 갔다가 한번딱 버티고 다 해벌떡 하고, 총알참도 맨그 모양이고, 안쪽에 1번마 원더풀 디거는 출주 공백이 좀 있고, 자, 4번마 월드플라워가 직전 경주 인기 9위에 있다가 어부지리로 날라왔죠. 약간의 어부지리 냄새가 있는데, 얘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봐줄 게 없습니다. 거기에 12번 가속 스텔스도 그렇고. 자, 한 마리 11번마 할로윈 파티가 그나마 주행심사 때 트루벨러하고 같이, 트루벨러가 상위군 마필이죠. 좋은 모습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구멍수도 없어요. 지금 되는 마필들 한 5마리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서 그나마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완캉 똥말들이기 때문에 배당이 짭짤할 것 같아요. 자, 요거 딱 때리고 맞히기 두 방으로 쉽게 맞춰 먹자고, 쉽게. 어렵게 가지 말고, 우리가 뭐 승부경주 해가지고 먹는데 어렵게 갈 필요 있습니까? 쉽게 쉽게. 자, 요건 때리고 맞히기 딱두 방이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뭐 나머지 말씀도 안 드린 그런 백판짜리가 들어오면 뒤통수 극적극적 돼야죠. 근데 웬만한 백판짜리 냄새 나는 거는 조철이 눈에 공부하면서 다 걸립니다. 그죠? 조철이 느닷없이 대가리에 붙여서 30배, 40배짜리 완짱으로 날아가면 그게 뭔가 걸려있는 놈이죠. 뭐 쏘쓰고 지랄이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구미라든지 전개라든지 조판이라든지 편성 이런 게다 걸려 맞아 떨어진 놈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요번 경주도 5번마 킹보스는 앵간하면 들어오겠다. 이번에는 이제 데뷔 3전 만에 입상의 기회를 맞았고, 자, 5번마 킹보스 놓고 찍어 먹기, 쉽게 쉽게 찍어 먹기 가는 경주가 부산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고요. 자, 부산은 3경주하고 4경주하고 두 개, 연타로 승부로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200 핸디캡. 국산 5군이죠.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제가 요 위에 페로비치에 대해서 써놓은 게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아마 어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 페로비치가 예전의 페로비치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페로비치가 수상하다. 뭐 이상하게 수상한 게 아니고 작년만 해도 아주 그 파이팅 넘치는 기승술에 파워 넘치는 기승술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만큼 뭐한살더 먹어서 그런가요? 페로비치가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자, 요번 경주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 위에 지금 페로비치에 괄호하고 2번 해놨죠. 2번 마 A1 플러스입니다. 2번 마 A1 플러스.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장황하게 떠든 겁니다. 자, 페로비치가 타면서 이제 2kg가 또 올라갔는데요, 직전 대비. 다실바가 한번 끌고 왔고, 전진구가 두번 모두 2착, 2착입니다. 분명히 기본 능력은 얘가 제일 세죠. 현재 나온 말들 중에서. 단지 늘어난 부담 중량하고 요즘에 페로비치 기수가 보여주는 기승술하고 별로 그렇게 썩 믿음이 안 가고 특히나 이 2번 게이트가 이게 얘가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직직전에 3월 25일 날 여기서 1번 게이트에서 흙맞으니까 그냥 후미권으로 쭉 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바보가 됐어요. 인기 2위 팔리고는. 그러니까 얘는 흙을 맞으면 좀 버벅대는 경향이 있는데, 직전 경주도 보세요. 12번 게이트에서 외곽 외곽 잘 돌았습니다. 모래 안 맞고. 안쪽에서 폭삭하고 갇혀버릴 수가 있겠다. 이런저런 불안한 그런 전개가 그려지기 때문에 3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져갔다. 자, 이게 이제 뭐 조철에 예상하고 마저 떨어져야 메인 승부가 가능한 건데. 자,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조철이 말씀드린 이런저런 분석을 한 내용이 같이 한배 타자 그러면 한번 타는 거고. 야, 나는 네 분석하고 달라. 페로비치 특급 안장이 기승을 했고 2번 게이트에서 페로비치가 아마 빨리 빼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리는 분들은 2번 A1 플러스를 놓고 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조철의 문자 회원님들하고 ARS 회원님들은 2번 A1 플러스는 와봐야 후착이다. 대가리는 따로 있다. 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달러박스 한번 때리러 갈 테니까 부산 3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목이 아프네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 부산 4경주 국산 5군 1600 별정 B형입니다. 자, 국산 5군 거의 변마급이죠, 변마급. 요것도 3경주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그런 형국에 편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자, 요번 거는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이것도. 비슷비슷한 마필들이에요. 요것도 현장에서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아마 할 겁니다. 어떤 놈이 인기 대가리짜리가 뭐 확실하게 없고.
직전에 앞에 갔다가 뽀로록 무리해갖고 섰던 일본마 일념천하. 최근 유현명이 신윤섭이 두 친구가 모두 입상에 성공을 했던 2번마 그랜드 축제죠. 거기에 어부질이 추입으로 때리고 날아올 수 있는 5번마 신비한 강자, 다음에 6번마 골드탭의 기습 앞선, 자 이시돌 옆에 마필이죠. 자 또 페러비치입니다. 배당이 나올 때 페러비치하고 인기마 인기 1, 2위 대가리 탈 때 페러비치하고는 분명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지 이해가시죠? 자 6번마 골드탭, 거기에 9번마 원더풀 보드, 직전에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발주만 좀 제대로 나오면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한 마리 정도 좀 더 본 다음에 7번마 다이아포스, 박종호 기수의 감량,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잡고 있다가 앞에 가는 놈들 안쪽에 1번 일념천하나 2번 그랜드 축제가 아마 선행 다툼을 할 텐데요. 6번 골드탭하고 만약에 이런 놈들이 우장창 무너져버리면 7번 다이아포스가 이때 마냥 바닥에서 날아오는 거죠. 12월 11일 날 대가리 치고 승군할 때만큼. 자, 제가 이렇게 언급드린 고 마필들 안에서 때리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제가 노리는 대가리가 조금 덜 팔릴 것 같습니다. 분명히 덜 팔릴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조철의 이제 메인 승부 예상이 나가다 보면은 배당이 떨어져도 일단은 조철의 마번이 날아가기 전에는 배당이 좀 통통할 것 같다. 자, 달러박스 한 놈. 엇비슷한 접전 속에서 또 조철이 골라낸 달러박스. 자, 믿을만한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딴 놈 몰라도 요 놈은 왔다. 아, 그럼 뭐냐? 주력 한방 붙여 먹는 게 목적이다 이거죠. 상한가 예측권 10장, 20장. 자, 1,000만 원 한방 때리러 가자고요. 기복마 필들이지만은 그 안에서 조철이 눈깔에 걸린 달러박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4경주. 자, 예측권 20장. 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승부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8일 어버이날 일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내일 일요경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어버이날 용돈 많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조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조철의 핸드폰에다가 문자 남겨주십시오. 입금자 성함 입금하시고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 과천 2경주부터 승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여유롭게 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자 오늘 승부처 과천 2, 3, 7, 10, 11, 부산은 2, 3, 4,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7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일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